안녕하세요. 이것저것 찍어보는 윤호입니다. 오늘은 아주 감사하게도 비웨이라는 브랜드에서 앤디 필터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제품 제공 이외에는 따로 제작비나 광고비는 받지 않았음을 미리 말씀드리며, 따로 가이드 제공이 없는 리뷰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사진을 접하고 영상을 접하고 카메라를 구입하고 렌즈를 구입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가장 처음 접하는 카메라의 액세서리가 바로 이 카메라 필터죠. 그중 오늘은 이 비웨이라는 회사의 앤디 필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영상이 조금 길어질 수 있어서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비웨이 앤디 필터를 소개하기 전에 앤디 필터가 뭔지,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비웨이에서 나온 앤디 필터의 외관 및 특징을 보여드리고, 세 번째로 제가 앤디 8, 64, 1000이 세트가 장노출 입문자에게 왜 좋은지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의 사용 후기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D 필터란 말 그대로 렌즈에 선글라스를 씌워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참, ND 필터에 대한 이야기는 예전 영상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어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너무 빛이 많아서 노출 오버가 날때 렌즈에 선글라스를 끼워서 빛을 줄여주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 우리는 조리개, ISO, 셔터 스피드를 조절하게 되는데, 풍경이나 심도가 깊은 사진을 찍을 때에는 조리개를 조이고 적당한 셔터 스피드를 줘서 촬영을 하면 되지만, 빛이 많은 환경에서 아웃포커싱을 찍기 위해서는 조리개를 최대로 열었기 때문에 빠른 셔터 스피드가 필요하게 됩니다. 중고급기 같은 경우에는 8000분의 1초 이상의 셔터 스피드를 이용해서 노출 오버를 피할 수 있지만, 보급기처럼 4000분의 1초가 한계라면 노출 오버가 돼버리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럴 때 바로 ND필터를 사용하는 거죠. ND필터는 단순한 광경 조절뿐만 아니라 조금 더 특별한 사진을 찍기 위한 용도로도 사용이 됩니다. 흔히 장노출은 밤에 많이 하게 되는데, 빛의 궤적이나 야간의 빛을 확보하기 위한 장노출 기법이 사용됩니다. 하지만 야간이 아닌 주간인 경우에도 장노출이 사용됩니다. 이런 사진처럼 물의 흐름이나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리를 촬영하는 등 주간에도 노출 시간을 길게 잡아서 장노출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빛이 많은 주간에 노출을 길게 주게 되면 당연히 노출 오버가 나게 되고 사진이 하얗게 나오게 되겠죠? 조리개를 최대로 조여도 ISO를 가장 낮춰도 노출 시간이 10초 이상 넘어가 버리면 노출 오버가 되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조금 더 고농도의 ND 필터를 사용함으로써 이런 다양한 사진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가변형 ND 필터가 아닌 이런 고정형 고농도 ND 필터는 주로 사진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사진이 아닌 영상에서의 ND 필터 사용은 제가 예전에 디테일하게 다룬 영상이 있기 때문에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비웨이에서 나온 마그네틱 ND 필터의 외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포장해서 꺼내면 필터를 보호하는 케이스가 있고, 케이스를 열면 필터가 나오게 됩니다. 마그네틱 필터이기 때문에 렌즈를 장착하는 마그네틱 링과 ND 필터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렌즈에 장착하는 방법은 마그네틱 링을 일반 필터에 끼우는 것처럼 끼운 후에 ND 필터를 위에 올려주시면 이렇게 착 붙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리고 필터를 한장 이상 겹치는 것은 사실 화질이 좋진 않지만, 그래도 필요한 경우에는 필터 위에 또 다른 필터도 이렇게 위에 착 붙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필터로 교환을 할 때에도 이렇게 쉽게 교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마그네틱 필터라고 했을 때 혹시나 떨어지진 않을까라고 생각도 했지만, 자세히 보니까 그냥 냉장고에 자석 붙이듯이 붙이는 게 아니라 마그네틱 링에 홈이 파여 있어서 그 안으로 필터가 쏙 들어가서 붙는 방식이라 정말 인위적으로 힘을 가하지 않는 한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제공해주신 필터와 함께 요 케이스도 주셨는데, 저도 항상 필터를 갖고 다닐 때 일일이 플라스틱 케이스를 넣어서 갖고 다니기가 굉장히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부피가 상당히 컸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번에 케이스에 넣으니까 갈아 끼울 때도 편하고 보관하고 갖고 다니기에도 아주 편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사용하고 있는 ND8, 64, 1000이 세트가 장노출을 처음 해보려고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왜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장노출은 사실 상당히 쉽지 않은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출 계산도 해야 하고 해가 강한 주간에 30초 이상의 또는 몇 분 이상의 노출을 주려면 상당히 짙은 ND 필터가 필요하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비싸고 튼튼한 삼각대도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엄청나게 농도가 짙은 ND 필터를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것보다 짧게는 2초, 3초를 시작으로 10초, 30초까지 노출 계산이 필요 없는 조리기 우선 모드로 촬영을 해보시다가 약간의 화질 저하가 올 수는 있지만 ND8과 64를 겹치거나 64와 1000 또는 1000과 8 이렇게 조합을 해서 30초 이상의 장노출의 맛을 본 후에 좀 더 짙은 ND필터 구매를 고려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ND8의 농도가 옅은 ND필터 같은 경우 보급형 카메라처럼 셔터 스피드가 4000분의 1초까지 지원이 되는 카메라에 사용하면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죠. 특히 요즘 나오는 소니의 A7C나 캐논의 EOS RP처럼 전자선박을 끌 수 있는 기능이 없는 경우에는 4000분의 1초가량의 고속 셔터를 사용하게 되면 보케 잘림이라고 불리는 현상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농도가 낮은 ND필터를 사용하면 흔들리지 않을 적당한 셔터 스피드를 유지하고 보케도 유지하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처음 외관에서 보여드렸듯이 마그네틱으로 뗐다 붙였다를 정말 손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빛이 많은 주광에서 끼웠다가 실내로 들어가거나 빛이 필요한 상황이 올 때에는 쉽게 제거해서 사용하기에 아주 용이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ND8, 64, 1000 이 세 장의 화질 테스트와 필터를 겹쳤을 때 화질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저의 사용 후기로는 일단 저는 가격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82mm 구경의 일반 UV 필터도 어지간한 모델들이 한 10만원 넘어가는데 세 가지의 ND 필터와 케이스까지 합해서 이 가격이면 정말로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퀄리티도 나쁘지 않았고요. 게다가 마그네틱 장착 방식은 정말 그냥 편합니다. 이거는 다른 말 필요 없고 그냥 정말 편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네요. 구매 링크는 영상 더보기란에 첨부를 해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가서 구경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주간 장노출 사진을 찍어보았다 였습니다. We can't all forget. It's all about love.